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붕에도 나무에도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때때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모처럼 만에 내린 눈이 시민들은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걸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미끄러웠는데 눈이 와서 좋았어요. 상인들은 거리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눈이 얼면 손님들이 이제 미끄러우시니까 올라오실 때 좀 안 미끄럽게 하려고. 충청북도엔 올해 처음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곳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은 진천의 최고 15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눈에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청주의 한 고가차도에서 마주오던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등 반나절 사이에만 교통사고 78건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차량 한 대가 완전히 이제 최상기 상태였고요. 환자는 이제 빠져나온 상태고 벽면을 타고서 천장까지 이렇게 화재가 좀 확산이 됐어요. 청주기상지청은 밤사이 눈이 그치겠지만 내일도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와 빙판길 교통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